선하시고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하신 새날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배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부처님이심을 알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섬김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흘려보내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워지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팀장님 리더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세대와 시간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임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충만히 누리고 기쁨 가운데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곳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의료진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대신 대언하여 전하실 때 그 입술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만날 때 기쁨을 주실 줄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나님, 주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명절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은 구정입니다. 구정이 되면 약 5억인의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구정이라는 명절을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보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구정은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이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점과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지날 때 구정이 다가오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와 아내는 구정이 되면 중국인들처럼 고향으로 갈 수가 없고 또 부모님들과 같이 구정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통 일주일치 먹을 음식을 쌓아두고 집문을 잠그고 보낸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날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죽음의 재앙이 피하게 됩니다. 유월절이란 재앙이 지나가다,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소와 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방을 주신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희망에 찬 아주 그 특별한 절기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였다라고 유대인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AD 70년에 마지막 유월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7만 마리의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에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제물로 드려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해 보면요, 4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도시의 인구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50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스스로 공표하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만인의 눈이 당신에게 쏠리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최고의 용기를 보이시는 행위였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것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사랑을 보이시는 행동이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랑이 담긴 최후 호소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무리를 선동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오후 시간에 자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혹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단어는 신약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란 단어와 그리스도란 단어는 같은 단어인 것이죠. 메시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역경과 고난 가운데 구원과 해방을 시켜줄 구원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을 원하고 우리는 구원자를 원합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지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들의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조지 버드 트릭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종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에게 헛되고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본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에 벤 나뭇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기 보면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를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 F.F. 브루스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카비 시대부터 종려나무 또는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종려나무는 기원전 164년에 그리스 왕으로부터 성전 재봉헌과 141년 완전한 정치적 독립의 승리를 했을 때도 사용되었다. 유대민족의 상징으로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것을 알기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반란 진압을 축하하는 기념중화에 종려나무를 사용했다.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 해방이 임박할 것이라는 유대인의 기대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말로도 뒷받침이 된다.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해방시키는 것과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과업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군중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원한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군중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발에 묶여 있는 로마 식민지의 사슬을 풀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영혼에 묶여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메시아의 역할과 호산나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기대는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기대는 현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잘못된 기대는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얻기 위해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부인합니다.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기대가 다르면 인간은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대를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할 때마다 믿음은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제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 모실 때만 바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방식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된 기대로 기다리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10절에 보면 겸손하신 왕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며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열방의 평화를 선포하며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까요? 그것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전시 중에는 말을 타고 오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는 평화 가운데 오신다는 증표다. 그는 사람들이 꿈꾸는 용사가 아닌 평화의 왕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과 소원에 따라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한 가지 극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였지만 그 주장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며 영접을 하였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길에 옷을 펴는 것은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이었습니다. 왕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당신은 우리를 밟고 지나가셔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화평을 선포하는 왕으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본문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또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는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산에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 구글을 찾아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마일, 1.2마일이더라고요. 약 2km의 거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적어도 2km 정도는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33살이었습니다. 33살의 건장한 청년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나귀는 등에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다. 나귀
옆에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은 그 나귀는 젊고 건장한 나귀였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거나 사람을 등에 태울 만한 충분한 힘이 그 젊은 나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아직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사람을 태울 수도 없는 힘이 없는 어린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타신다면 나귀 새끼는 발버둥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발을 꼬부리든지 아니면 다리를 벌리시는 어려움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는 힘이 없어서 뒤뚱뒤뚱 거리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젊은 나귀를 원하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귀 새끼는 자신을 대속할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하나님은 모세에게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처음 난 수컷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어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 여호와께 돌리되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에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리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가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을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라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귀를 죽이라는 얘기죠. 나귀 새끼가 살기 위해서는 대속할 어린 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함이 없으면 나귀는 목이 꺾이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으로 나귀 새끼가 목에 꺾여서 죽을 상황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2km가 넘는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성전 앞까지 잘 갔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린 나귀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와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게 힘을 주셔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기에 어린 나귀는 넘어지지 않았고 포기함 없이 예수님이 원하는 곳까지 성전 앞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넉넉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 나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택함을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나귀는 어린 양의 대속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어린 나귀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에 나귀가 사역을 감당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면 사역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때부터 어린 나귀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로 이르시는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할 것이지만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사용했다고 하시기에 선뜻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석처럼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쓰시겠다고 하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무엇일지라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목숨이든 아니면 나의 자녀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3주 전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우종 선교사님이 금요일에 때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미얀마의 빈민족 사역과 필리핀의 모슬렘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문자를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드릴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김우종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미얀마의 빈민족 사역과 필리핀 모슬렘 사역을 위해 필요한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자신이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드린 주인의 모습을 그 성도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귀중한 것이라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은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은 잃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리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뜻인가요? 세상이란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 사람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전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희생은 일시적인 속죄함입니다. 죄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월절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합니다. 양이 없는 사람은 양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양을 선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언제든지 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택하든지 자기가 산 어린 양을 데리고 4일간 같이 지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어린 양과 4일간 같이 지내면서 어떤 감정적인 교감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양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는 것을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날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일 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일 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선택한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25만 마리의 양을 대속제물로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속제물로 드릴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신의 죄를 위해 유월절에 양을 죽이는 금요일 오후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납니다. 범죄한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의 용서함도 없습니다. 죄 대속죄물이 흘린 피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벌하고 죄인을 살리는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흠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크신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크신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일에 나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